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어떤 고민 끝에 완성되셨을까요? 2월달이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이제 시가새읽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이제 마음을 품고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예전에 성경 열심히 읽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사모돼서 다시 한번 말씀 읽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얘기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어떤 강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슬쩍 이렇게 이 교회 성경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한 집사님한테 한 성도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 내가 안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떤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리고성 내가 안 깼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분이 그 정도 말을 했다한다면 믿을만합니다. 그분은 참 신실한 분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더 놀라가지고 이제 수석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 어떤 성도, 어떤 집사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지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교회에 이렇게 수준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그 가늠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전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의 지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순종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전해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저희가 무엇이라 여기면 될까요?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은 이제 제목을 성경은 능히 이걸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것인가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너무 자명한 것이고 너무 이제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인데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죠. 내가 제작한 메이드 인 이인제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믿음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보혈이거든요.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죄를 깨트려 버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깨트려 버리게 한그 능력인 것이죠. 또 하나,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영원한 그 하늘로 승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승천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을 때, 또이 믿음이 나를 또 이렇게 내 모든 삶의 동력이 된다 한다면 나는 좀더 다른 삶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지체로서의 삶을 살수 있겠다 생각돼서 여기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키포인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것인가? 보혈을 믿고, 너무너무 자명하지만 그런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또 빈무덤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승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저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구현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영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일들을 삶을 통해서 이루셨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데 그 삶은 뭐냐면 또다시 우리는 인카네이션의 신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그 언행시다 통해서 육으로 나타날 수 있게 사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는, 교회의 정체성이 보이는, 예수님이 아 이렇게 사셨구나 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게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제 그 시작을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보는 것으로 이제 잡은 거거든요. 말씀을 깊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각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는 그런 일들, 손과 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얼굴 안색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그 이 삶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계신 예수가 또 교회의 삶이 보여지게, 욕먹는 교회 보여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 진짜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보여주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이 도착 지점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이제 이런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실 드릴 때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얼굴색과 또 이 말과 말의 어떤 표현과 또 이제 이 행동, 이 손과 발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